안녕하세요. 네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아, 오늘 베트남으로 여행 갑니다. 아우, 기대돼 죽겠어요. 맞아요. 빠르게 갈 수 있는 셀프치팅이라고 있는데 한번 이용해 볼까요? 아,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네. 같이 한번 해 보실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항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셀프 체크인 기기를 통해서 셀프 체크인을 직접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메인 화면에서 항공기 반입 금지 위험물 안내를 확인하신 후에 위험 물품에 대한 규정에 동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권을 스캔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권 커버를 꼭 필히 제거하신 후에 여권 사진이 있는 면을 바르게 펼쳐서 사진이 있는 면이 안쪽으로 여권을 집어넣으시면 바로 스캔이 됩니다. 체크인할 승객을 확인하신 후에 여권 번호와 국적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 일행을 추가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일행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승객 여권 스캔을 하신 후에 승객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혼자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일행 추가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 체크인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리스트와 항공편 상세 정보 페이지인데요. 항공편명과 출발 시간 그리고 좌석 번호표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오른쪽에 있는 좌석 배치도를 통해서 사전에 좌석을 지정하지 않으셨거나 지정한 좌석을 변경하실 고객님들은 이곳에서 선택 가능한 좌석, 선택 불가한 좌석, 그리고 유료 좌석 등을 확인하신 후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확인이 된 후에는 체크인을 확정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누르시고 나면 수화물에 대한 문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화물이 없으신 분들은 수화물이 없음, 위탁 수화물이 있는 분들은 위탁 수화물이 있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수화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 수화물 있음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붙여야 할 짐의 개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개 선택하신 후에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허용량 보기를 눌러보시면 제가 몇 개의 짐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는지 또 추가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저의 수화물표를 출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탑승권도 모두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탑승 시간과 탑승 후 그리고 출발 시간을 확인하신 후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셀프 백드롭 이용 안내. 이곳 자동 수화물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셀프 백드롭, 저의 수화물을 제 목적지까지 직접 한번 발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타트 누르시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탑승권을 인식을 해드리면 됩니다. 인식하는 방법은 이곳에서 바코드를 인식을 하거나 옆에 있는 스캐너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요. 네, 바로 인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식을 한 후에는 저의 영문 이름, 그리고 항공편, 제가 가고자 하는 저의 목적지, 그리고 제가 붙일 수 있는 수화물의 개수와 무게가 공지가 되는데요. 이 내용이 변경이 없으시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화물의 바뀌기 방향이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수화물을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수화물을 올린 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위탁 금지 물품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조 배터리, 라이터, 전자담배, 그리고 인화성 물질은 절대 위탁 금지 물품이니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수화물을 직접 포장을 하였는지, 낯선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수화물은 없는지, 본인의 수화물을 포장한 후에 다른 곳에 둔 적이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다 완료한 후에는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수화물표가 인쇄됩니다. 네, 저의 수화물표가 인쇄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수화물 코드를 저의 수화물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분리하세요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분리하신 후에
손잡이에 꽂으신 후에 여기에 붙여주세요 라는 부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이는 확인서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확인서를 제거하신 후에 저의 수화물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바코드가 위로 보이도록 수화물 배를 부착하십시오. 예, 부착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화물 벨트에 어린이가 있는지 없는지, 위험한 물품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확인증을 꼭 받아주시면 되고요. 확인증을 받은 후에는 약 5분 정도 다른 곳에 이동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심사 과정에 얼굴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얼굴에 미리 착용하고 있던 모자나 선글라스는 꼭 벗고 심사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동 출입국 심사 그 첫 번째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본인의 여권을 꼭 인식시키셔야 되는데요. 인식하시는 방법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여권에 사진 있는 면과 개인정보 있는 부분을 바르게 펴서 인식기에 인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판독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올려주세요. 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나면 화면을 보세요. 화면 인식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화면을 다시 보세요. 화면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면 똑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니까 제 동영상을 보시고 꼭 여러분들도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행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